자바스크립의 스트링은 여기처럼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 스트링 안에 혹시 싱글 코테이션이 있으면 바깥을 더블로 잡아주면 되고, 더블이 있으면 안에 바깥을 싱글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점 랭스로 스트링인 경우는 길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직접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야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바깥이 더블 코테이션이고 안에 더블 코테이션을 넣고 싶으면 백슬래시 더블 코테이션 키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쭉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X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값은 이제 존이라는 스트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바스크립의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new 스트링으로 존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생성을 해서 y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은 둘다 존인데 x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y는 데이터 타입이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물어보면 x는 스트링이고 y는 오브젝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PHP도 두 개로 체크하는 equal과 세 개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값이 같으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둘다 존이니까 값은 같겠죠. 그래서 true. 그런데 이제 세 개를 엮으면 데이터 타입까지 같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링이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equal 세 개짜리 오퍼레이터는 데이터 타입까지 같은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둘다 스트링이니까 그래서 x하고 y가 같으냐 하면 요게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여기 메서드에서. 자, 그래서 그 스트링에 여러 가지 메서드가 제공이 되는데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 경우에
랭스라든지 캘렉트 앳, 캘렉트 코드 앳, 이런 함수, 어퍼 케이스, 로어 케이스, 컨캐트네이트 합하는 거. 트림은 이제 앞뒤에 그 여백, 그러니까 화이트 문자, 스페이스 같은 거 없애는 거. 그런 거. 리플레이스. 스플릿 쪼개는 거. 그래서 그런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랭스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스트링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파벳 26자. 이렇게 나옵니다. 캘렉트에 제로 하면 뭐 H가 나오겠죠. 그래서 H. 그리고 다섯 번째 하면 다섯 번째 글자. 스페이스 바. 여섯 번째 하면 W. 그래 나오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지, 마이너스는 안 그 S는 2, 그러니까 0, 1, 2. 그래서 0, 1, 2, 뭐, at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블락 개수로 2, 그러니까 얘를 array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캘렉트 n 말고 s은 되게 뭐고 2022년 이후에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는 마이너스를 쓸수 있네요. 아까 캘렉트 S는 못 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하면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5가 그러니까 캘렉트 S는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S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치는 인덱스 오브 그래서 로케이트의 인덱스 지금 로케이트가 여기 있고 여기 두 군데 있죠. 그래서 로케이트 하면 일곱 번째 0, 1, 2, 3 이렇게 세려보면 일곱 번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ast index of 하면 뒤에서부터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dex 15 하면 이제 15부터 15번째부터 찾아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없으면 처음부터 찾아주는 거고 그래서 서치를 해보면 이제 로케이트가 몇 번째 있는지 처음부터 찾아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AIN이라는 게 여기 레인에 있고 스페인에 있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치해서 AIN의 랭스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AIN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뒤에다가 G를 하면 지금 뭐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I를 하면 그 insensitive. 그러니까 저게 대문자 같이 찾아줍니다. 처음은 이제 그냥 sensitive고, insensitive 하면 지금 AIN이, 여기 main에도 있고, plain에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match all 하면 뭐 전체 다 찾아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레이트 스트링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달러 PHP하고 비슷한데 달러 퍼스트 네임 그러니까 요 값이 요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라스트 네임 요리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웰컴 요 자리에 존이 들어오고 요 자리에 도가 들어오는 그러한 이그잼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에다가 1 더하기 VAT 그러니까 1.25를 곱하기를 하는데 to fix 요 부분을 없애면 소수점 이하까지 뭐 아니면 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는데 to fix 이하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누기를 해보면 지우고 너무 딱 떨어져 버리네. 소수점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투픽스로 하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템플릿에 아주 좋은 이그잼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 부분이 여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인헨스드 포로 태그에 있는 array 하나씩이 요 X 값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 스트링이 li로 들어가고, 자바스크립이 또그 다음 들어가고, ES6가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요 헤드와 그 ul li를 요 자바스크립 코드로 그렇게 해놓은 예제입니다.